노인들이 이제 아프면 일정 급이 있어요. 좀덜 아프고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면 뭐 재가 서비스를 받고, 그것보다 더 아파지시면 시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설에서도 말 그대로 급이 나눠져 있고. 이제 제가 어떤 할아버지 집을 가게 된 거예요. 되게 촌이었는데, 할아버지 집인데 아주머니가 가시는 거예요. 보호사 아주머니가. 근데 이제 거기서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말 그대로 뭐 샤워 서비스, 밥 같은 거 이제 또 지어드리고, 뭐 아픈 데 있는지 없는지 그냥 체크하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3시간 동안 두 타임을 떼어야 되면 이동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는데, 샤워를 이제 시켜드리는 목욕 서비스를 받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고,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사실 남자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여자 사회복지사 선생님 가가지고 샤워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도 되게 부끄러워 보이고, 그 선생님도 아무렇지 않게 꿋꿋하게 진행은 하시지만 그 가의 그림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거지. 거기에 수세미가 없는 거야, 목욕 타월이. 목욕 타월이 없으니까 철수세미 있죠. 그 완전 막 양은 냄비 빡빡 닦고 이러던 걸 갖고 오시더니, 무슨 비누인지 알수 없는 그런 비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대머리였는데 그 철수세미를 막 몸을 씻겨주더라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선생님 이게 가능한가요? 이랬는데, 선생님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냥 씻겨드릴 순 없고 어떻게 있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난 진짜 너무 무서웠던 게, 사실 사람이 철수세미로 몸을 이렇게 닦으면 피날 것 같거든. 특히나 노인들은 피부가 약해가지고 막 벅벅벅벅 막 닦으니까 진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이제 그분이 두 타임을 뛰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서 다음 타임을 가시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시더라고. 들어가기 전에 용무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 좀 깔끔하게 좀, 모든 걸한 다음에 들어가셔서 말도 좀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뭐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뭐 무슨 거의 뭐 집안을 다 닦아주고, 무슨 뭐, 어깨 안마부터 누우시라고 한 다음에 막 다리를 막 이렇게 올렸다 접었다가 막 무슨 완전히 막 서비스가 거의 무슨 안마사가 돼가지고 막 안마하시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아, 너무 대우가 너무 다른 거야.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여기가 누구 집인 줄 알지? 이러더라고. 제가, 네? 이랬더니 갑자기, 여기 우리 센터 원장님 어머니셔.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돼. 이러면서 서비스를 하시는데, 와, 완전히, 뭐, 완전, 노예가 되신 것처럼 완전히 막 바닥 막 마루 다 닦아주고,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시더라고. 똑같은 두 탕을 뛰시는데도. 이건 제가 서비스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 이제 거기 현장에서 일했는데,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식사 시간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는 갈식이 나와요. 갈식이 뭐냐면, 할머니들에 맞춰서 음식이 다르게 나와.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멀쩡한 반찬이 나오고, 어떤 할머니들은 완전히 다져가지고 나오고, 어떤 할머니는 완전 갈아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분한분한분 이렇게 먹여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한방 안에 8분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의 식사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하고 다른 여사친하고 이제 둘이서 했는데 4명씩 책임을 져야 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한분 먹여드리고 또 다음 분 먹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천천히 먹여드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목구멍 넘어가는 것도 좀 봐야 되고,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살짝 올라오셨을 때만이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화시키고 하려고 했더니, 소화 오시더니 저한테 대뜸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할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속도는 안 돼. 나 봐. 이러더니 갑자기 숟가락으로 거의 쑤셔 놓더라고요. 이빨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빨에 쇠숟가락이 들어가니까 막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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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서, 나라면 이빨이 다 깨질 것 같더라고. 막막막 그냥 막 쑤셔 넣는데 막흘막 흘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턱볼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먹는 게 반, 흘리는 게 반이야. 나 그걸 보는 순간, 또 좋은 분들도 분명 있으시지만 이거 선생님 잘못 만나면 이거 고생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 할머니도 다 느끼고 있겠죠. 몸으로 못 움직일 뿐이런데. 뭐한번 이런 적도 있었어. 이제 여름날이었는데 날이 더웠어요. 웬만하면은 그 자연바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 왜냐면 할머니들이 에어컨 바람 맞으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몸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셨는데, 너무 더워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땀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어머니 많이 더우신갑다 이러더니 갑자기 입으로 홀라당 깠는데, 아니 할머니가 막 같이 아무것도 안 입으신 거예요. 어머, 나 그거 나 너무 놀래가지고. 어쨌든 나 남학생이잖아.
내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걸 떠나서 너무 수치스러워하시더라고요. 말은 못하시고 하지만 표정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가시자마자 그 주요 부위 이렇게 덮어드리고 시원하게 이제 다른 부위만 노출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었지. 그 표정을 봤는데 그 말은 못하시고 누워계셔도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수치심이라는 게 느껴졌다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일하다 보면 그런 게 무뎌지나 봐요. 그리고 이 그런 시설에 들어가셔도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고 한 번씩 오잖아요. 선생님들 함부로 절대 못해요. 정말로. 자녀들이 자주 오면 이를지도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막 1년에 한번 올까 말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들 아는 거지. 자녀들이 부모를 여기다 버리고 갔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몇몇 분들은 더 이제 대하는 게 프리해지는, 편해지는 거지. 너무 편해지는 거지.